짠! 이마트에서 샀고요. 21,800원. 이렇게 연어탑을 만들었고요. 겨자 소스와 고추장이랑 불닭으로 만든 소스. 이제야 반갑습니다. 제설 로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연어, 겨자 마요 소스와 초고추장 불닭 소스, 그리고 이렇게 연어탑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긴 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초고추장 불닭 소스에 찍어서. 와우, 맛있쩡. 초고추장 불닭 소스는 느끼함을 엄청 잡아줘요. 겨자 소스도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먹어볼게요. 와우, 맛있쩡. 새콤하고 상큼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불닭 소스가 좀 더 맛있는 것 싶어요. 겨자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서 한 번에. 원래 연어만 먹으면 되게 느끼한데 두 소스 둘 다 느끼함을 잡아주네요. 겨자 소스에 한번. 이야, 노랗다. 연어 한 팩당 860g인데 하루 날 잡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느끼할 때쯤 이렇게 양파가 있어가지고 상큼해요. 빨간 연어. 이제 곧 새해인데 다들 연말 잘 지내요. 저도 연어 먹으면서 연말 잘 지내볼게요. 연어가 부드러워서 잘 들어가요. 와사비가 없어서 겨자 소스로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코 찡하다. 겨자 소스의 단점, 코가 찡해요. 연어가 맛있어서 술술 들어가네요. 벌써 두 조각밖에 안 남았어. 연어에 비해 양파가 너무 많이 났다. 생양파여서 조금 매콤해요. 코가 맵네. 맛있다는 이 불닭 소스로 끝내볼게요. 그럼 네, 이렇게 연어국수 먹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배고프긴 했는데 그 연어 한 마리 다 먹을 줄 몰랐어요. 86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제 배에 있어요. 아이고야. 소스도 연어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겨자 마요 소스랑 초고추장 불닭 소스를 해가지고 느끼하면서 느끼함을 많이 잡아줬고, 또 이제 양파가 또 이제 느끼함을 많이 잡아줘서 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오늘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 이런 먹방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들어가주세요. 제발.